한번 볼까? P, 그렇지. O. O. 유. U. Y. Y. 얘는 I예요, I. 얘는 T. 네, 그다음 R의 R, R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E, W, Q.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몰랐던 거 뭐죠? 재우가 몰랐던 거. 이 중에 몰랐던 거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다시 얘기해 볼까요? P, O, I, U, Y, T, R, E, W, Q, 그럼 A, S, D, O, F. 쥐예요, 쥐. 쥐, 그지 같은 쥐. G, H, H, I, J입니다. J, 얘는 J, 얘가 I예요. J, K, K, L, L. 오, 우리 전번에 L 몰랐는데 이제 안에 L. 자, 그러면 여기서 몰랐던 거 뭐죠? 쥐 몰랐죠? 또 오케이 L은 알았는데요? J를 몰랐죠? J G하고 J 그 다음 계속해서 Z Z X C V B G 엔이에요, 엔, 엔, 그럼, 엠. 그렇죠. 이 중에 몰랐던 건, 엔이죠, 엔. 오케이, 한번 더. 엠. N, 그렇지. B, V, C, X, Z, L, K. J, H. 지, 지, F, D, S, A, P, O, I. U, Y,
R E W Q. 자, 그럼 여기서 몰랐던 거 J였죠. 그 다음에 G도 한참 걸렸고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I였죠. I. 얘가 J이고요. 얘가 I예요. 다음 T. 다음 R. 이렇게 몰랐어요, 지금. 이 다섯 녀석이 지금 문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우가 지난 시간에 A에 6을 했는데, A에 5를 좀 볼 거야. A에 6은 아직 재우한테 어려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봤는데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모르겠고 그 다음 U M. 자, 얘는 G라 했어요. G G U M 뭐라고요? GUM이 무슨 소리 나는데 지도 배웠는데? 책에서? 오케이, GUM이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들어볼까요? Gum. Gum. 뭐래요? Gum. Gum. 그러면 얘가 왜 Gum이 되는지 볼까요? 자, G는 무슨 소리 두 가지? 그 하고 G 중에서 뭐 됐어요? 둘 중에 그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자,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다시 알려줄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어, 그래서 U는 뭐 U 우 어 중에서 뭐 됐나요? 어가 됐죠. 그렇죠? 오케이. M은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M이 가진 소리 M. M은 M 미음 소리 갖고 있어요. M 소리 합치면 뭐가 돼요?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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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앞으로 이걸 이런 거 시험지에 이런 게 나갈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gum이라고 읽고 이게 없는 상태,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gum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재우가. 알겠습니까? gum이라고 읽고 gum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H A M H A M 모여서 무슨 소리 나던가요? 현별이 준비 다 하고 왔어? 조금 더 연습하고 있어. 기다리는 동안. 자, H, A, M이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이 나야죠, 이거. 다 배운 건데. 그리고 클래스 카드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A에 5, A에 6 이러면서.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얘를 이렇게 보고 얘가 어떻게 읽었다, 어떤 소리가 났다라는 거 기억하고 네가 소리를 내서 따라 읽어야 돼. 그거 배우려고 여기 오는 거야. 햄. 햄. 뭐래요? 햄. 이러죠. 그럼 H는 무슨 소리? H는 그 다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요. 기억나나요?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에아어가 아니고 뭐. A 에아 어, 그래도 많이 기억했네요. 내 이름을 불러줘. 네? A.
얘 이름이 애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다 써야 되는지 않는다 했어. 영어에는 다이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에이, 에, 아, 어. 뭐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뭐가 됐나요, 여기선? 얘가 다 합쳐서 무슨 소리 했더라? 햄. 그러면 A가 무슨 소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애죠, 애. M은 무슨 소리 낸다 했죠? 뭐 합치니까 햄. 하염. 얘는 뭐였더라? 방금 봤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알파벳 읽어주세요. 자, 이 친구는 얘하고 똑같은 거라 했죠? 그래서 알파벳 이름이 뭐예요? 쥐였습니다. 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냈어요? 이렇게 해서 방금 봤는데 Gum이었죠, Gum. Gum. 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였어요? 유, 우, 중에서 뭐 됐어요? 어가 됐죠. 쥐, 쥐가 내는 두 가지 소리 뭐라 했어요? 그, 쥐 중에서 뭐 됐어요? 뭐가 돼야 검 소리가 나나요? M은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뭐 그래서 합쳐서 gum. Gum. 얘는 뭐였더라 합쳐서? 합쳐서 뭐였더라? 알파벳 읽어주세요. H A M, H, A, M이 무슨 소리 내던가요? 오케이, 재우가 이거를, 뭐야, 저기 패드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치? 알아야 되겠지, 그치? 하염. 뭐래요? 햄. 오케이, 알파벳 읽어주세요. H, A, T, H-A-T, 그렇지, T, 이제 맞췄어. 그래, 아까 몰랐는데, 이제 맞췄어. H-A-T. H-A-T가 무슨 소리 낼까요? 오케이. Hat. Hat. 오케이. H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 하나밖에 없네. 해 소리를 내나요? 그렇겠지, 히읗.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뭐가 됐을까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 글자 이름 뭐였어? T가 내는 소리는 뭘까요, 그러면? 티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트겠죠, 트. T니까 T. 예, 합쳐서 Hat. Hat. 오케이, 지금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 재우가 배웠던 거. 그치? 다음번에 맞춰야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알파벳 아까 전에 몰랐던 것들 선생님이 모아놨어, 이렇게. I, T, R, G, J, N. 뭐였더라? I, T, R, G, J, N. 자, 지난 시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지난 시간에도 이 정도 몰랐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도 이 정도 모르고 있어. 똑같이 모르고 있어. 응? 오케이. 선생님 방법을 알려줄까요? 알파벳 빨리 떼는 방법? 재우한테 알파벳 있지? 알파벳 익힘반 들어가서 시험 치세요. 알겠습니까? 100점 맞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예, 세 가지 다. 알겠습니까? 알파벳 빨리 떼야죠. 근데 바로 테스트 치지 말고요. 여기 암기, 리콜, 스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매칭도 하고 나서 그다음 시험 치는 거야.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할수 없을 테니까. 여기 있는 세 개하고 여기 있는 하나 하고 나서 시험 치고 100점 맞아야죠.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쓰기 시험 안될 텐데 대신에 이거 해서 선생님한테 점수 알려주세요. 100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세 가지 다 각각 몇 점이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세 가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